한 후에는 라면 두 봉지는 먹어도 됩니다. 라면 두 봉지를 아침에 운동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요. 라면을 싸는데 건강 라면을 끓여봅니다. 기름이 둥둥 떠있어요. 기름을 제거했는데 나 이거 라면을 기름기를 좀 빼기 위해서 보다시피 찬물에 좀 담궈 놓습니다. 발을 좀 넣고 발을 좀 더 넣고 기다립니다. 면도 넣고 수프도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끓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다리는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약간 보이시나요? 약간 짜장면 빨처럼 됐네요. 더 맛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특히 라면 아니겠어요. 어제 먹지 못한 것들을 오늘 아침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확실히 맛이 좋죠? 역시 아침에는 라면이지. 도라지. 강원도 도라지죠? 국물 한번 갈까요, 국물? 네. 국물이? 아침에 그릇째로 드링킹.
그릇을 드링킹.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민이네. 공깃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마지막 밥은 현미로. 자, 오늘의 먹방 여기까지. 바이바이.